carbon dioxide removal is emerging as a very desirable way for industry to decarbonize. 100만 톤짜리를 갖다가 수십 개를 지어야 지금 이 9천만 톤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. 그것도 2030년까지. 그래서 시장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의 비전이라는 게 결국은 대형 포집과 중소형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것은 아민 흡수 방법이고요. 1메가와트급으로 1일 20톤 퍼 데이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저희 그 DACCS, 그러니까 제로C를 활용한 DACCS 기술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중에서 CCS를 하지 않고 지상에서 CCS를 합니다. 그래서 제로C는 어느 곳에서 설치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렇게 콘크리트에 격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소형 버전이 저 전 시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것은 30년생 소나무 20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현재 보여주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있는 현재 여러분들이 내뿜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저 장비 하나로 모두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